지금 이걸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였네요.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서도 오셨고 또 동남아에서도 오셨고 또 남미에서도 오셨고 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제 참여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배움과 또 지평들이 확장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공지해드린 것처럼 그 강사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저는 미성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훈 교수고요.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요즘 진짜 핫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은 한국과 또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사역의 그 실제와 또 원리와 또 도움을 주고 계시는 강사님이세요. 되게 젊고 여기 미국에 1.5세시고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새들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계세요. 또 최근에는 신문에 또 글도 쓰시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목회 신학의 그 표지 모델로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에게도 알려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되시는 분인데요. 일단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하고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나오나? 나오나요? 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케빈 리이고요. 한국 분들에게는 영어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한국 이름은 이재환입니다. 이재환 목사이고,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리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섬기고 있고 지금 한 4년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배운 것들,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미래에 대한 온라인 사역까지도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해주시죠. 너무 잘생기셨죠? 네, 젊고 온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얼굴이 아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강의의 좀 효과적인 그 운영을 위해서 1차적으로 강의는 저희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녹화된 강의 같이 듣고요. 그리고 이어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꼭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그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바로 직접 또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감사한 게이 시간에 또 저희 이 강의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좀 라이브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계시면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소민 교수님이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케빈 리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세르백 교회에서 온라인 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 지난 4년 동안 해온 온라인 사역의 전략과 방법들을 미국 목사 케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주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섬기고자 하는 타겟층은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 사역자 분들이십니다. 온라인 사역의 원리들을 나누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온라인 사역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 사역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큰 중심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미성대학교 컨퍼런스를 통하여 중소형 교회를 위한 온라인 사역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4년 전 세르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며 제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발을 디디지 않은 영혼이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사역은 가능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온라인 사역의 올바른 개념과 그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왠지 사탄의 도구일 것 같고 인터넷은 영적인 것들을 방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과 사역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영어 문법 시간이 생각납니다. Adjective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 noun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영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로는 명사에 집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온라인 사역이라는 두 단어를 보면 온라인은 형용사, 그리고 사역이 명사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사역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채널, 또 다른 통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이라는 올바른 개념이 잡혔으니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사역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 또한 많은 의문을 가져옵니다. 꼭 교회와는 별개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꼭 온라인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인터넷 셀럽이 되기 원하는 사역자라고 생각이 되고, 온라인 사역은 성경 안 읽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 같은, 하여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역의 개념에 이어서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사역은 개별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속해 있는 교회의 비전을 온라인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과 얼마 전 나눈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케빈이 생각할 때 온라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 생각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저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본 교회의 목적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온라인 사역은 본 교회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저희 온라인 사역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저희 세르백 교회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가서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 교회의 목적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르백 교회 온라인 사역팀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교회의 목적을 온라인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목적은 성도로 인해 예수님이 대계명과 대사명에서 말씀하신 Fellowship, Discipleship, Ministry, Evangelism, and Worship 이 다섯 가지의 목적이 영혼의 삶을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역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인터넷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 교회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 온라인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많은 교역자들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갖고 있는 두 가지 선입견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며 세우셔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회가 되라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relevance, 공감 능력인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가치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컨텐츠가, 이 사역이, 그리고 이 교회가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네이브라고 하는 디지털 세대들은 수많은 정보와 컨텐츠와 함께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무엇을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서 관련 도서를 찾아 오랜 시간을 화려해 정보를 얻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많은 관련 컨텐츠가 제공됩니다. 이 많은 정보 중에 나에게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내야 하는 필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나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나도 모르게 물어보며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사역하는 자리까지 가길 원한다면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한 가지 방법으로
교회의 사역을 전달해 왔죠.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였고 받을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가 온라인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쩔 수 없이 다른 메시지들과 대결하게 됩니다. 교회는 곧 온라인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성도가 필요한 메시지와 사역을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의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필요한 것만 채워줍니까? 교회는 듣기 싫은 말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필요를 채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공감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할 말,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먼저 대화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 사역의 방향을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온라인 사역의 방향은요, 언제 어디서든의 개념을 키우자입니다. 21세기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통해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또한 테크놀로지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지도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구글맵을 살펴보죠. 낯선 곳에 가서 밥 먹을 곳을 찾을 때에도 앱을 열어서 리뷰를 읽어볼 때가 많습니다. 아마존을 통하여 책을 사고 샴푸를 사고 영양제를 사기도 합니다. 배움의 모습도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른 명설교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이전에는 찾아갔어야 하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하여 그들의 설교를 보며 제스처를 따라 하고 톤과 언어 선택들을 공부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대부분이 테크놀로지의 개발을 통해 영향을 받았죠. 이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개념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든이라는 필터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능을 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들에게만 자리 잡힌 개념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소장하고 있으면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인셋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은 교회를 언제 어디서든지 갈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책 디파짓은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캐시를 뺄 수는 없죠. 은행의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바꾸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책 디파짓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 은행의 유용함을 느끼고 그 은행을 사용한다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대부분을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면 중요해야 할 여러분들의 교회를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경험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언제 어디서든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사역은 모두를 위해 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을 온라인으로 섬기는 방향을 선택하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보면 세르백 샘이라는 가상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것은 리고레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 당시 오렌지 카운티를 섬기며 집중적으로 섬기기 원하는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서 오렌지 카운티의 모두를 섬기는 교회가 아닌 특정한 사람을 타겟하여 집중적으로 섬기는 모델을 소개했는데요. 한 인물을 섬기다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모든 것을 잘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사역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세르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는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사역을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온라인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에 갑자기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인터넷과 기계에 친숙한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온라인을 통해 접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메인 캠퍼스에 오시는 분들과 연령, stage of life, life experience 등이 모두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들로 살펴보면 온라인 사역을 잘하는 미국 큰 교회들을 보면 그들은 저희 온라인 성도들과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모두를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은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방향을 모두를 위한 온라인 사역으로 정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이미 나오고 계시는 성도들을 온라인으로도 잘 섬기겠다. 그러한 방향으로 잡으시면 기존 성도들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들과 같은 분들을 온라인을 통해 만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져야 하는 온라인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감을 목적으로 하고 언제 어디서나 교회를 갈수 있다는 개념을 인정하고 모두를 섬기기보다 한 영혼을 우리 기존 성도를 섬기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교회 사이즈를 떠나서 새로운 현실을 헤쳐나가는데 우리의 지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방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온라인 사역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이미 잘 발달되어 있는 인터넷 서비스 혹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준비해 가면 되는데요. 조금씩 강조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교회가 중요시하는 것은 예배, 친교, 전도와 선교, 봉사와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부터 우리 교회가 온라인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고 이미 잘 준비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플랫폼이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배를 담을 온라인 그릇으로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라이브가 이미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교를 담을 온라인 그릇으로는 페이스북 그룹과 줌, 스카이프 혹은 구글 밋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담을 그릇 또한 페이스북 그룹과 줌을 통하여 온라인 소그룹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봉사 또한 성도들이 가진 재능을 통해 펼칠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셔서 페이스북 그룹에서 활성화해도 좋고 내용을 준비해 유튜브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제자 훈련도 줌이나 teachable.com, 카잡이 등 온라인 러닝을 도와주는 플랫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소그룹 교재 또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rightnowmedia.org 등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소스들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이미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도구와 채널들을 사용하자는 말씀입니다. 세드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며 초반에 실패한 경험도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온라인 소그룹을 활성화하기 위해 줌과 같은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회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줌과 같은 전문적인 회사보다 더잘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용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이때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돈도 절약하고 성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미 우리 성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더 친근히 여기는 성도들과 새로운 영혼이 예배를 접할 수 있게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로도 방송을 진행합니다. 친교는 저희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서로가 큐티하며 깨달은 점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응답된 것을 나누며 저와 같은 목사와 사역자들이 기도 모임도 갖고 가끔 액티비티도 하기도 합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제자훈련반을 만들어서 요즘 잘 만들어진 온라인 러닝 플랫폼을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ThinkEthic이라는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Teachable도 사용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카자비도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봉사와 사역도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면서 재정관리팀에서는 온라인 세미나도 열고 어린 자녀들을 위한 페어런팅 세미나도 갖고 부부들의 관계를 돕는 세미나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을 통해 성도들이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게 돕습니다. Don't reinvent the wheel이라는 말이 있죠.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바퀴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용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교회가 그곳에서 사역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라인 사역의 실질적인 방법은요. 온라인 소그룹을 활성화하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공동체의 힘은 모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온라인 세미나 혹은 온라인 모임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소그룹입니다. 정규적으로 교인들이 정해진 인원들과 함께 줌을 통해 아니면 그들이 편한 플랫폼을 통해 삶을 나누고 말씀의 생활을 맞추는 소그룹의 기능이 꼭 필요한 세대입니다. 오프라인의 모임을 주도하는 큰 힘이 주말에 선포되는 설교자에게 있었다면 온라인 모임을 주도하는 큰 힘은 진지하고 진솔한 구성원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여 기기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됩니다. People long for deep connection. 온라인을 통하여 교인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함께 목격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온라인 소그룹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소그룹의 목적은 배움이기보다 삶의 나눔, 커넥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팁은 온라인 소그룹 교재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줌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리더와 구성원을 불문하고 함께 설교의 한 부분을 화면 공유해서 본다든지 온라인 소그룹 교재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카메라를 틀 수 있게 하십시오. 모두가 카메라를 켜는 것은 리더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구성원들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모두가 켰는데 한 사람이 켜지 않았다면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모두가 카메라를 켜는 것을 동의를 얻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카메라를 켜기 어렵다면 카메라를 켤 수 있을 때 돌아오라고 말하고 컨퍼런스 콜 혹은 그룹 콜과 같이 전화로 하는 소그룹에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무 길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프라인에서는 3시간씩 만나니까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되면 아무리 좋아도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누군가와 화상 채팅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큰 에너지 소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서 오래 하고 카메라를 끄면 바로 피곤함이 몰려오고 이것은 소그룹에 대한 피곤함으로 연결되어서 참여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배움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나눔과 커넥션, 연결됨이 목적이 되는 온라인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선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e comfortable with uncomfortableness. 제가 대학교 시절 첫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팀 리더가 해준 말이 있었는데 Expect the unexpected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소그룹을 할 때에는 불편한 분위기와 편해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죄의 고백,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시길 권장합니다. Vulnerability라고 하죠. 무엇을 배웠다라는 느낌보다 자신의 약점을 나눈 이후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욱더 깊은 소속감을 남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로서 온라인 소그룹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팁들입니다. 온라인 소그룹을 활성화하십시오. 온라인 소그룹의 주 목적이 소그룹원들의 삶의 나눔이고 구성원들끼리의 연결성이 된다면 배움은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온라인 사역의 방법은요.
성도에게 힘을 실어줘라입니다. 교회의 구조를 보면 많은 경우에 사역자가 사역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 사역을 어느 정도 펼친 후에 그 사역의 성도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러한 구조로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어져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 접하는 사역의 범위이고 모습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것에 대해 신학교에서 배우지도 책에서 접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육자가 온라인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펼쳐나가게 된다면 그 진행 속도와 효과가 더뎌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온라인 사역 방향을 나누신 후에 어떠한 사역을 이뤄갈 수 있을지 맡겨줘 보십시오. 사역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가 아닌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커지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 저희 소그룹 리더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줌을 사용하는데 브레이크아웃, 소회의실이라는 펑션이 줌에 새롭게 업데이트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줌으로 8명만 돼도 1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그 소그룹 리더가 온라인 소그룹을 하면서 소회의실로 만들어 8명이 4명, 4명으로 나누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교제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리더를 통해 저희 모든 온라인 소그룹 리더들에게 전했고 이는 좋은 사역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한 성도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교회 사역과 연결시키며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사역자에게 온라인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두 맡겼다면 코로나 이후까지도 진행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성도의 참여로 인해 그 전에 진행되어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온라인 소그룹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사역자와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온라인 사역이 멋지게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미상대학교와 함께 한 강의를 통해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며 세워야 하는 방향과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방향과 세 가지 방법인데요.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성도들과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라. 두 번째, 언제 어디서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모두를 담기 위한 사역이 아닌 우리 교회 교인을 섬기기 위한 사역이 되게 하라였습니다. 이에 맞춘 실질적인 온라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 성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두 번째, 온라인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줘 온라인 사역이 구상되어지고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저의 간증은 아니고요. 제가 세리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며 접한 저희 성도님의 간증이고 온라인 사역의 열매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디디지 않은 영혼이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이 되어주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Hi, my name is Connie, and I've been a member of Saddleback Church Online Campus, and I've been a member for about 3 months. I was attending a church locally, and I had developed a chronic illness. I had heard that Pastor Rick had an online service because it had come to the point in my illness I was no longer able to attend or go to church. I was basically homebound. At the time, I was going to a grief share group, and Pastor Rick was the presenter. They were using a Saddleback Church program. So I looked up Pastor Rick online. He indeed had an online service. There was an online campus for fellowship. I joined the forum that I found out through one of Pastor Rick's sermons, and I joined the small group. I felt, part of the church body. I felt I was able to fellowship for the first time in years. The online small group was
incredible. There were six or eight other women who were involved in my first small group, and we were able to pray together, learn together. We did a number of curriculums, and we met throughout the week on like a message board on Messenger chat, where we could just share scripture and chat and lift each other up. And then once a week we met to study a specific curriculum, whether it was the sermon topic of the week or whether we were studying a specific book. And it was amazing. It was it really helped my journey of faith. I was doing a joint home group in the fall, as well as an online, two online small groups, and we coordinated that, where we used different formats. We used video chat, phone chat, text, and the in-home group. We are calling ourselves Florida Gatherings of Saddleback Church, and we are doing some outreach projects, and we just continue to grow. Oh, today's gathering is going to be incredible, because this is our first time watching the service together as a church family. Today we're going to not only fellowship and worship together, today we're also going to have at least one baptism. So right, based ready? On your declaration of faith in Jesus well, Christ, sorry. No problem. You ready? You're good? I'm good. Buried with Christ in baptism, raised to life in spirit. Oh, yay! Woo! Yeah. We did it! I would encourage them to take that next step, whether it be into a small groups where they could draw closer to Jesus and to each other, because really it's all about Jesus. You've got to start there. Everything is about Jesus. Without Jesus, there is nothing. Today's 강의의 내용과 우리 카니 자매의 간증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God bless. 네, 목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 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강의가 너무 짧아가지고 더 듣고 싶을 텐데, 어떤 분들은 한 5분 전에 들어왔는데 벌써 끝났네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저희 강의는 이렇게 짧게 했지만 Q&A 시간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개념적인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이렇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빈 목사님, 네. 질문 듣기 전에 네네. 본인 강의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 강의를 직접 보면서 더 잘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최대한 쉽게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미국 외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시면 제가 들었던 예들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사실 오늘 Q&A 시간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강의 내용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 자아 비판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네. 너무 좋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케빈 목사님 통해서 저도 온라인 사역을 배웠고 또 눈을 뜨게 돼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온라인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대형 교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 보면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첩한 교회, 또 선교적인 교회들이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사역을
활발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케빈 목사님의 이 강의와 또 Q&A를 통해서 우리 교회 현장에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과 또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표해 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가 완벽하면 또 질문이 없어요, 사실은요. 네. 어떤 네, 우리 조한준 목사님, 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 네, 짧게, 네. 네, 저는 현재 미국 오레곤주에서 오레곤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한준 목사고요. 지금 이제 미성대학교에서 이제 PhD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케빈 우리 리 목사님 온라인 방향과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사역들을 전개를 해 나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온라인 뭐 예배 그다음에 성경 공부 그다음에 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식상해 한다라는 느낌을 좀 갖거든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성도들에게 다줄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향이나 그 수단은 좋은데 이게 과연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다 보니까 그냥 성도들은 그 중에 하나만 그냥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진 않을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카톡이나 메신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좀 공예라고 느끼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편리하긴 하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공예처럼 느껴지진 않을까. 근데 그런 온라인 사역에 대한 걱정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케빈이 목사님께서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나 또는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세르베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역에 들어가고 나서 놀란 점 중에 하나였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역이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오프라인 교회에서는 오프라인 이제 캠퍼스에서는 500여 가지의 다른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대부분의 모든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당연히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 소그룹을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시고 그것을 가장 헌신해야 하는 것으로 성도님들에게 안내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사실 이건 온라인 사역에 대한 예는 아니고 교회가 정말 성도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이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예인데 저희 교회에서 저희는 원래 주중에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 예배가 저희 담임 목사님 그 리그레 목사님 말고 그탐 할리데이 목사님이시라고 어떻게 보면 선임 목사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티칭 패스터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보통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아무래도 말씀을 잘 전하시니까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만큼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모이고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쯤 수요 예배가 막 성장하고 있을 때쯤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저희가 3,000개의 소그룹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셨어요. 3,000개의 새로운 소그룹.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도중에 탐 할리데이 목사님, 그러니까 아까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위거렘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참고로 위거렘 목사님과 탐 할리데이 목사님은 그 재부지간이라 기간이라 그러나요? 담임 목사님의 따님의 남편분이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좀 말씀을 나누실 수 있으신 사이겠죠. 그 탐 할리데이 목사님이 위거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릭,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거렘 목사님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수요 예배를 그만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사실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수요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그만해 해도 마음 아파서 상처받고 힘든 부분인데 그 목사님이 먼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이제 위거렘 목사님께서 탐 할리데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주말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또 소그룹까지 하라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을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혹은 세 번의 3일을 이제 교회 오거나 집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올해에 3,000개의 소그룹을 시작하기 원하면 수요 예배를 내려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해에 저희가 3,000개의 소그룹이 시작이 됐어요. 물론 저희가 수요 예배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정확한 전달을 했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무엇이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헌신을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이 제가 채팅장에 이게 놓을게요. Convenience versus commitment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편리를 봐주다. 교회 입장에서 그렇죠. 편리를 봐주다. 편하신 시간에 하세요. 뭐 편하신 시간에 들어오세요. 편하신 시간에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헌신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는요. 세르베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온라인 라이브 서비스,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원래 네 번의 예배가 있었어요. 토요일 4시, 6시, 주일 9시, 11시 이렇게 생방송으로 예배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생방송을 다 없애고 녹화 방송으로만 갔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토요일 날 4시에 예배가 녹화된 게 올라갈 테니 여러분이 편리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전달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되게 다르거든요. 왜냐면 아무 때나 보세요. 녹화된 거 올려놓을 테니까 아무 때나 보세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아이들을 뭐 어디 맡겨놓을 수도 없고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게 예배 드리게 하면은 본인이 예배 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케줄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니 여러분의 편리한 시간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2시간 빼놓을 수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저희는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편리와 헌신에 혼돈이 없으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온라인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성도의 편의를 봐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을 요구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명쾌하고 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박수 치신 분도 계시네요. 네, 또 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이분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드셨는데 우리 이경태 목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경태 목사고요. 케빈 목사님 유튜브 채널은 구독해서 전부 다 봤어요. 전부 봤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전에 교회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줌보다 더 플랫폼을 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방법적인 면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방법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컨텐츠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하고 저희 뭐 목회자들이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드는 거 만들어도 그거하고 이미 새들백 교회에서 엘레멘터리 스쿨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 바이블 스토리 있잖아요. 그 바이블 스토리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훨씬 낫거든요. 훨씬 잘 만들고.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면 플랫폼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잘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지만 컨텐츠도 혹시나 이제 그 새들백 교회나 이런 데서 잘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저작권이랑 이런 건 문제가 없이 컨텐츠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 자원들이 있는지 리소스들이 좀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사실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자라고 이민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민 교회에서 자라면서 제가 자란 지역에 정말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큰 이민 교회가 정말 5분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다녔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왠지 라이벌 같은? 이러한 관계가, 저희 마을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이제 영적 가족인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개인적이게, 안 좋은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마음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이 많이 나타나고, 컨텐츠가 공유되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예로 저희 교회, 이제 세르백 교회에 이제 온라인 소그룹 교재가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소그룹 교재를 보실 수 있는. 근데 거기 막 보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세리백 교회 소그룹 교재 창고인데, 갑자기 거기에 앤디 스탠리 목사님 교재가 올라온 거예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저기 북쪽에 계시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거기도. 제가 그걸 보고, 이거, 갑자기 왜 올라왔지? 이게 이렇게 올라와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의 컨텐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교회가 그분의 컨텐츠와 같은 거를 똑같이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너무나도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또 우리는 그 시간에 똑같은 거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만들고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그 교회 안에서 세리백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 교회에도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이제 컨텐츠에 있어서는 제가 채팅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pastors.com 가시면 저희 모든 리소스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은 구입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말고 제가 rightnowmedia.org 여기에선 소그룹 교재를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Life Church라는 곳에서 하는 오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Life Church 오픈 네트워크는 저희 교회와 비슷한 그러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공짜로 제가 알기로는 공짜로 공유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스 포인트
resources가 여기에도 공짜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리소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 그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유용한 정보 감사하고요. 네. 실제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이프 철치에서 제공하는 라이프 철치 온라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 보면 모든 리소스 다 같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이 네. 교회 자체가 플랫폼 자체가 그런 것을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 입장에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미국 교회나 또 이 북미 지역에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영어권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면 좋겠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한국 교회에서도 좀 이런 움직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같이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플랫폼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사실 없는 건 아닌데 저희 학교에서도 좀 고민하면서 작은 그 컨텐츠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손 두 분 드셨는데요. 세 분이나 드셨네요.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분부터 지춘경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케빈 목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서울에서 경찰청 교회에 선교적 교회를 하고 있는 지춘경 목사입니다. 그리고 미성대학교에서 또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장에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현장 온라인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언택트 상황 속에서 50여 명의 제자 훈련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그룹 여러 개의 소그룹들이 성경 공부반이랄지 또 그 금요일 날은 철야 예배 이런 것들을 줌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유튜브를 활용한 그런 설교를 계속 이렇게 올려져 왔었는데 이런 시대에 이제 더 활성화된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 몇 가지를 우리 목사님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물론 이렇게 이제 핸드폰이 오장육부라면 오장필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핸드폰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려면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요구가 선교적 교회론과 같이 새로운 교회론에 대한 입장이 정립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또 이 문제되는 게 영성의 문제입니다. 깊은 영성으로 이렇게 그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게 되지를 못합니다. 소그룹 사역에서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선교는 확장되어져 가고 전파되어져 가고 하는데 과연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령의 그 역사심이 그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제가 그 선교 목사로서 늘 갖게 되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열리면은 이 온라인 사역의 그 시너지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선교센터를 준비 중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확산되어져 가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선교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영성과 또 지식, 말씀과 또 영성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그 저는 필요하다고 실제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의견은 어떤지 네. 한번 또 미국에서 적용하면서 느끼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저는 사실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온라인 사역이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문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제가 강의 처음에서 이제 했던 질문이죠.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디디지 않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훈련 받은 것처럼 훈련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강의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렸던 카니 자매의 그 간증이 저 개인적으로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학에 대한 이클리지올로지에 대한 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사역을 해 나아가고 있고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생각되는 거는 답을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다 알고는 시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배우면서 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해 나아가면서 보여주시는 열매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온라인 사역으로 오프라인 사역을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근데 온라인 사역과 온라인 사역으로는 오프라인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사역자로서 인정하고 가는 바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오프라인 소그룹에 속해져 있어요. 온라인 목사지만.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했지만 저도 오프라인 예배에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내가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오프라인 소그룹 하는 것처럼 만나면 3시간씩, 4시간씩 하다 보면은 온라인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소그룹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는 적절한 사역의 모습이 필요하고 오프라인에는 오프라인에 적절한 사역의 모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교회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익스프레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습을 잘 정립해서 교회마다 그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로 어제 저희 소그룹 리더와 한 분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을 인도하다가 한 영혼한테 그 소그룹을 맡겼어요. 맡기고 본인은 또 다른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맡겼을 당시에 그 소그룹 맡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자기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이제 계속 이제 리더십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1년 지나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그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브라질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소그룹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프라인으로 소그룹을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을 섬기고 같이 정말 함께 그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세르베 교회냐, 브라질에 있는 세르베 교회냐, 이게 교회의 모든 모습을 갖췄냐라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하지는 못하겠지만 확실히 믿는 건 그 영혼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사명을 찾아서 복음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필요성에 대한 온라인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너무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고요. 교회에 대한 그 definition,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조셉 조 목사님, 네,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저 UBF 대학생 성경학기 선교회에서 헤드쿼터에서 IT 온라인 미션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는 조요셉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해드려도 될까요? 그 하나는 사실 저희는 이제 대학생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티네이저나 이제 제너레이션 G 네. 대상으로 좀 많이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소셜 미디어 온라인 도구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성인들하고. 네. 페이스북 잘 안 하고 이제 틱톡,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메타버스의 로블록스나 제페토 이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봤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뭐 제페토 같은 경우 1억 명 이상 가입력이 증가해서 한 2억 명인데 90% 이상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평균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 세대 교회에서 이 젊은이 특히나 이제 티네이저나 이런 제너레이션 G에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 또 이런 채널들을 사실 어른들이 접근하기 힘든 어려운 채널들인데 네네. 이런 채널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역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네. 그리고 새로운 채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 방안, 전략이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이제 현안 목자교회 유계성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영성일기 위드 지저스 저널도 이제 실제로 온라인에서 스마트폰과 이제 웹으로 영성일기를 쓰고 쉐어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를 이제 온라인 도구로 하는데 그런 테스트먼 쉐어링까지 하는 걸 세들백 교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네, 그 두 가지 질문.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여서 짧게,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음 세대의 사역에 지금 이렇게 섬기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손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네,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온라인 사역에 하다 보면 저는 지금 어른들을 섬기고 있어요. 온라인 사역으로 어른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미래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교회가 있어야 할 역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까지 VR 그쵸? 가상현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한 것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우선 가장 이렇게 미래 교회를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거는 그러한 부분들에 다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미디어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는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올리는 도중에 우리 교회가 몇 번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소셜미디어는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좋은 리플렉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압축해 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한 번도 없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저는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청소년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른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저희 선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VR 고글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게, 케빈, VR로 속으로 파는 방법을 만들어 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선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그래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파일럿으로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로 해봤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가상현실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현실 같아요. 근데 이게 2년 전이에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이제 한 소그룹 방을 만들었습니다. 소그룹 방이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타벅스 뭐 커피집에서 만난다 그러면 스타벅스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 캐릭터와 소그룹 캐릭터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걸 끼고 있잖아요. 이걸 끼고 있는데 제가 제 왼쪽에서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는 왼쪽에 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면 제가 이렇게 돌면 그 사람이 정면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그걸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앞으로 그래도 아직은 이거 하고 벗으면 막 어지럽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페이스북, 구글, 삼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네 회사가 다 VR과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네 회사가 움직이면, 자랑스러운 우리 삼성도 있죠? 이 네 회사가 움직이면 앞으로의 모습은 그렇게 바뀌어 나아간다라고 짐작하시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VR experience는 이 가상현실로, 이 고글로 하는 그 가상현실의 체험은 점점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질문이, 저희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 소셜미디어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소셜미디어의 존재 목적을, 존재 목적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그램은 삶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인스타그램으로 친구가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보실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너무 사역적인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삶의 한 부분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틱톡 같은 것들은 틱톡에서 잘 되려면 유명한 노래에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춤추기가 어렵죠. 교육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더 잘 사용하려면 그 당시에 유명한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춰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유명한 노래, 인기 있는 노래는 거의 찬송가보다는 가요가 많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청소년 교육자가 가요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셨다. 그렇죠? 그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보게 되겠죠. 그렇죠? 농담이지만 그 플랫폼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소셜미디어니까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부서 교육자들 한 번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청소년 부서 앞에서 다들 춤추고 있는 거예요. 다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짐작을 했죠. 아, 쟤네들 틱톡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사역을 위한 관계 쌓기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가 뭐 With Jesus와 같은 이러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메디테이션, 그 디보셔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소그룹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저희 그 디보셔널이 있는데 그 디보셔널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사용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 저희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매일마다 큐티를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한 분만 더 그 질문을 받아야겠는데요. 우리 한국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영 목사님, 예, 손 번쩍 드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김규학 목사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청년 사역이라고 해도 뭐 단독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좀 나름의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년 공동체를 맡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지금 온라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는 중에 또 케빈 목사님을 이전에 우리 이상훈 교수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먼저 좀 접하게 됐고 또 이제 많이 인사이트를 많이 받게 됐는데요. 아까 좀 전에 이제 VR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2000년도 중반인가 초반쯤에 한번 그런 사이버 처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인의 아바타를 만들고 교회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그 앉아서 뭐 이제 현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화면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 말세다,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약 한 15년, 16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굉장히 그 공동체가 앞서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저도 아까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기계를 통해서 저도 VR 챗을 최근에 이제 접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되면서 또 제가 온라인 사역에 있어서 좀 사실 이상훈 교수님한테 먼저 제가 좀 자문을 구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온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물론 단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장점들을 최대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온라인에 저는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장점이자 최악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익명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익명성이 뭐죠? 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익명 그 좀 도와주시죠. 영어로 안 해도 되고요. 그 자기 이름을 가리면서 존재를 안 나타내는 거죠. 아, 네네네. 네, 내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뭐 아이디나 또 뭐 닉네임으로 이제 소통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하나 저는 이게 요즘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남자고 여자고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미 그런 어떤 소그룹화 되는 것부터도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한국의 좀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몇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온라인상에서 익명 공동체를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익명 공동체에 들어갈 때 신청은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출신에 있는 것을 위해서 데이터는 받지만 그 소그룹에 또 리더들은 세우지만 그 소그룹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도 가리고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공통 관심사에 따라서 묶어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특히 또 이제 VR 채신을 내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내 모습이 아니라 아바타의 모습으로 이제 그 활동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세드백 교회에서는 혹시 고려를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세리백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 이야기를 나누고 익명인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저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VR Church 미국에도 있거든요. VR Church라고 이제 DJ 소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이제 교회가 있고. 저희 목사님과도 친해서 많이 인사이트를 받고 조금씩 저희도 알아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익명 그 아나니미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음 세대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조금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밀레니얼 제너레이션도 그렇고 제너레이션 Z도 그렇고 이러한 부캐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면서 다른 이러한 캐릭터가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교회로서는. 왜냐면 저희는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영향이 미치게 하는 것이 저희 사역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제너레이션을, 그것이 편한 제너레이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움직임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론과 목적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 지금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계속 그들이 익명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아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의 물론 캐릭터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지만 아 이게 이렇게 드려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네 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나타날 수 있는지까지는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를 시작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러한 여정, 그 패스웨이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대답이긴 하지만 지금 목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상상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정말로 좋은 이그샘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보다 조금 더 길게 이제 Q&A를 저희가 했는데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 현실성이 있고 또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교회가 시도할 수 있는 사역도 있지만 또 미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희빈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온라인 사역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르백 교회에 와서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새롭게 느껴지는 거지만 저희 교회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냥 또 다른 채널이에요. 그냥 저희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 저희가 말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한 가지 채널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교회같이 잘 되느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더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받으신 그 사명을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온라인 사역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점점 이 시대가 변해가는 걸 보면서 꼭 하셔야 됩니다로 메시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어렸을 때 고등부에서 찬양팀을 했습니다. 찬양팀을 했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사 선생님이 매주 토요일에 힐송 예배 장면을 틀어주시고 찬양팀끼리 너희들끼리 봐 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서 너무 멋있으니까 저희들끼리 거기에서 불려지는 찬양을 편곡하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예배에서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다시 고등부의 선생님으로 돌아갔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나는 그 선생님보다 더 멋있게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힐송이 LA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다 허락을 받고 스테이플 센터, 이제 LA 레이커스가 하는 그 센터에 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찬양팀을 데리고 가서 자, 이제 뭐 마음껏 느껴봐라 하고 이제 딱 했는데 그때 당시에 힐송이 되게 이렇게 말하기 좀 웃기지만 욕을 많이 먹을 때였어요. 왜 욕을 많이 먹었냐면 찬양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 Shout to the Lord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찬양들 할 때는
밝고 뭐 이렇게 색깔도 많고 했던 데인데 제가 딱 애들 데려갔을 때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왔는데 어둡고 막 연기 나고 불 막 있고 막 난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애들한테 힐송을 못 듣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힐송을 못 듣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한 후에 그 친구들은 이제 계속 Shout to the Lord 이제 찬양을 했겠죠.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나고 요즘 힐송에서 하는 찬양들 중에 EDM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EDM 찬양이 뭐냐면 이렇게 막 테크노 비트 같은 것들을 뒤에다 틀어놓고 그 위에 연주를 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잘 사랑을 받으면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하니까 못해요. 왜 못하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 뒤에 루프라는 이제 그 뮤직을 깔아놓고 그 위에 연주하는 게 제가 그때 애들한테 듣지 못하게 했을 때쯤부터 활발하게 사용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리의 역할 때 제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이게 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사역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사역은 지금 이게 불편해서 우리가 딱 안 하면 그 외에, 그 이후에 있을 것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뭘지 모르지만 교회는 또 다시 그것을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러한 의미에서 온라인 사역을 꼭 조금이라도 이렇게 펼쳐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케빈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명쾌하고 또 많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셨을 텐데요. 그래서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미국 목사 케빈을 치시면 그동안 목사님께서 고민하시고 또 연구하셨던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와 함께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벌써 몇천 명 지금 이렇게 구독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그 통해서 여러분 더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저하고 함께 우리 그 질문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훈의 넥스트 철치라고 제가 갖고 있는 몇백 명 안 되는 그 채널인데요. 거기에도 여러분의 그 질문을 담아서 한 시간 넘게 우리가 대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와 더불어서 그 채널을 보시면 여러분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목사님 영향 받아서 계속 연구하면서 그 이제 현재 그 목회와 신학의 그 온라인 철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좀 매달마다 기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많은 걸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사역자로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자로서 그런 현장을 보고 연구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사역이 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갖춰진 교회들 서포트가 잘 되는 그런 교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물론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정말 헐트가 있는 그러니까 선교적인 헐트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시면 그 Fresh Expressions라고 들어가 보시면 아주 그 작은 교회 공동체 거긴 평균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인데요. 그 새로운 표현들의 그런 교회들로서 유럽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그런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 Fresh Expressions가 이 온라인으로 잘 전환이 되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헤드쿼터에서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주고 또 동시에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자기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런 미링을 가져가면서 사역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팬데믹 시대에 더 활발하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새들백 교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이것이 얼마든지 작은 교회들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 정말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말씀드리신 것은 너무 오늘 시간이 아쉬우니까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우리 케빈 목사님을 제가 설득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이 좀 쌓여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한번 하반기 정도 한번 모셔서 또 이런 질문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이소민 교수님. 네, 다음 주에 그 저희 영성 수련회, 저희 AU 미성대학교에서 마련한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한기채 목사님, 지형은 목사님 두 분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서 저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케빈 목사님 이 모임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저희가 감사하고요. 많이 와주셔서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내용을 저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이 AU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뭔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겠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귀한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AU 페이스북과 그리고 또 AU EDU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은요 다음 세미나 일정도 보실 수 있는데요. 4월 4일, 5일 이틀 양일간에 저희 AU 유튜브 온라인 AU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프리미어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빨리 그것도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멀리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전승천 선교사님 우리 파라과이에서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케빈 목사님 위해서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던 많은 주의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성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미성대를 통해서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진들과 또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미성대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과 또 귀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아버지하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귀한 강의와 또 귀한 또 아버지 하나님 깨우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케빈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또 이제 고난주간을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